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차인 표지판.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로 오늘만큼은 퇴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방울을 보며, 오늘도 적시자.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링겔로, 아름다운 마취제로, 오늘도 회식, 혼자만의 회식, 가 보자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세팅이죠. 뻔하디 뻔한 안주, 라면과 맨두.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제가 각별히 좋아하는 안주 세팅! 빈속에 한잔 마시면서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같이 힘냅시다. 자. 불을 올리고요. 시작과 동시에 만두. 만두가 메인인 것처럼 해가 좀 보세요. 호. 와, 진하디 진한 파김치. 오늘 끝장났다. 예스. 아직 저희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구지. 아, 이건 최고거든. 이것도 자, 요런 식. 준비하는 동안 또 야무지게 끓고 있네요. 라면 들어가주죠. 라면은 난 진짜 끓일 때만 너무 행복해. 이게 행복의 총량이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냐. 아, 늘 새롭다. 이거 국물 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의 양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은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두자리 사 비켜주면서 여기에 부추. 압니다. 의아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만 수천 가지의 라면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레시피 중에 또 새롭게 레시피를 추가하네요. 파김치에 한 잔 하고 라면 기다려 봅시다. 자. 와, 바로 만두. 와, 만두와 면발 같이 여기에 삼합으로 파김치까지 한 잔 준비해 주시고요. 만두 먼저 입안에 채워주면서 손몽장. 만두 입안에 들어가서 혓바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짭짤하게 적셔진 라면 면발 싹 들어오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파김치에 젓가락 탁 쳐주면서 에그다! 부추랑 만두. 소리 질러.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게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와, 맛이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와, 비상식적인 맛. 이렇게 라면과 만두가 같이 있다는 거는 이번 주 한 주에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증오, 모든 아픔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맛. 파김치랑 또 이렇게 섞어 먹어주면서. 주 핸즈업이 마른 것 같아도 와, 한 두 젓가락밖에 안 되는데. 아, 부추 큰 역할 하네. 1차 끝났고 2차 갑니다. 남은 만두 다 넣어주고 닌겔도 먹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맛. 진짜 무아지경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뭐 촬영이고 뭐고 그냥 코박고 먹었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자, 이곳 제가 일하는 공장 사장님과의 그 어떠한 친인척 관계도 없이 남이고요. 현재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일했죠. 3개월째에 월급이 한번 올랐고 또 6개월째에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너 그 정도까지 기능이 올라왔으면 월급을 올려줄게. 그래가지고 6개월째에 월급이 오르고 1년째 되는 해에 1년을 일했으니까 지금부터 또 월급 올려주겠다. 이제 단계별로 월급이 오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년 정도 일하게 됐을 때 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장 내에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일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정립됐을 때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형 기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소사장제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대신에 내가 영업하고 물건을 가져와서 그 일을 하고 사장님과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돈을 나눠 갖는 이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기술을 배워서 소사장이 되고 싶다. 나의 월급을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고 싶다. 그랬는데 또 소사장제는 작업을 하면서 영업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 능력이 또 특출나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기능 외적으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쌓아야 되고 내가 저런 일을 모두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서 또 어느덧 4년차가 되고 극심한 슬럼버가 찾아왔죠. 와, 더 이상 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다.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막 머릿속에서 막 종이 울리는데 그러한 정신 상태로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길을 간지럽히는 제안들이 왔었고 잠시 한 6개월 정도 외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 바깥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기술을 살려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회사로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의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직의 경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진짜 이 현장에서 하루하루 목격했습니다. 잘 돌아가던 회사가 정리되고 잔업을 하지 않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저희 공장 지대에 있던 식당들이 원래 24시간 식당들이 많았는데 그 식당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현실을 이제 바로 깨우치게 된 거죠. 아, 이거 밖에 나가서 내 사업 해봤자 죽는 거다. 월급쟁이 생활하자. 진짜 시간이 안 가는데 하루하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너무 빠릅니다, 세월이. 나이만 먹고 피로만 알게 되고 피로 좀 풀자. 아, 참. 짠.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이 고갈라지 않은 상태인데도 노인 빈곤이 정말 심하죠. 우리가 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 나이 또래 현재 30대, 40대 분들은 정말 치밀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자식도 없거니와 내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 그냥 방법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어떻게 되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더욱더. 자자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도 생각하냐.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짠!
조급하게 생각하면 뭔가 사고가 터져.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잘 찾은 내다보면 또 뭐 길이 있겠지. 제가 20대 때는 거제도 조선소 경기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거제도 물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저는 그 부산에서 거제도를 넘어가는 그 길목에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기가 하단이거든요. 을속도를 지나 녹산을 지나 이렇게 거제도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정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단 오거리라는 곳이 번화가로서 어떤 입지를 굳힐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던 조선소의 인력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조선소에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잖아. 그렇다면 조선소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와,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야 임마 다른 공장에 일하러 갔겠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주변의 공장만 봐도 지금 공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잔업하는 데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아! 부산을 떠났구나. 제가 부산만 생각했었네요. 해마다 부산 인구가 몇만 명씩 줄어들더라고요. 거의 소멸도시급입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일자리가 그만큼 없죠. 뭐 내노라한 대기업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노인과 바다만 남은 부산이 아닌가. 저도 저희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서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큽니다. 부산에 있어봐야 배울 것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안 된다는 거야. 부산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야. 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up. 와, 부츠 좋다. 부산 사람, 부산에 대한 자존심 엄청 셉니다. 부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인천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 하, 참. 한때 부산 인구 500만 간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500만은 개뿔. 300만도 유지하기 힘들다. 가발처럼 만두 위에 부추 올려서. 부산에 대기업 하나만 제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사장구 1등입니다. 뭐에서 1등이냐? 전국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지역 부산 사상구 1등! 그렇다는 거야! 짠. 그래도 부산의 마지막 자존심! 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 네. 또 이 부산에 감정이입이 돼버가지고 마셰리마, 부산이 너무 억울하다 아닙니까? 자, 제가 길진 않지만 40년 정도 살아본 결과 긴 터널은 있을 수 있으나 끝이 없는 터널은 없더라.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리타분한 얘기 오늘 정말 씁쓸하고 혼자만의 하소연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좀 더 활발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약속드리면서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